전국의 영어 문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민민민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마크말로 SNS 팸의 DM으로 영어 문법 노벨스입니다 라는 주문들이 폭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영어 문법 짤강을 갖다가 한번 오픈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노베이스인 시절에 가장 곤혹을 겪었던 문법 포인트를 갖다가 짚어드린 것이 어떨까 하는 깜찍한 생각이 들었거든. 그것은 바로 뭐냐면 what versus that which 뭐라고? what versus that which 분명히 관계사와 접속사를 수백 번 수천 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헷갈립니다. 과연 what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고 that which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어딘지 또 어법성 판단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건지에 관해서 제가 완벽하게 오늘 말끔하게 구별 팁을 갖다가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Let's get it, man. 좋습니다. 구별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겠습니까? 뒤에 절 뭐라고? that 혹은 which 혹은 what이 이끄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보는 거야. 잘 보세요. 민우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어떻게 파악해? 잘 봐. 문법책을 먼저 펼치면 뭐가 나와? 문장의 오형식 뭐라고? 문장의 오형식. 문장이 갖추어야 할, 다시 영어 문장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형식이 있는데 그 문장의 형식이 요구하는 문장 성분 뭐라고? 그 문장의 형식이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다 갖추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3형식이라 해봅시다. 괜찮지? 3형식 문장은 어떤 문장 성분이 필요하죠? 이걸 대답 못하겠니? 절대 그럴 수 없어. 뭐겠습니까? 수어, 동사,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that which, what이 이끄는 절이 3형식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야?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야? 불완전이겠죠. 다 갖췄으면 뭐야? 완전한 문장이겠죠. 괜찮죠? 다시 뒤에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체크를 했는데 완전하면 뭐야 that? 볼 필요가 없어. 완전하면 뭐야 that? 그런데 불완전하다면 뒤에 보지 말고 그 that which what 앞에 가. 다시 뒤에 봤는데 불완전해. 그럼 앞에 봐. 앞에 봤을 때 명사가 있다. 자, 그러면 that which. 앞에 봤을 때 명사가 없다. 그러면 what? 다시 앞에 봤는데 명사가 있다. 그러면 that which. 앞에 봤는데 명사가 없다. 그러면 what? 로 찍어주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4개 정도의 예문을 찢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첫 번째 예문입니다. 먹겠습니다. 마크말로 갑니다. Many social scientists, 많은 사회학자들이 have believed for some time. 일정 기간 동안 믿어왔대. 뭐를? What that? What that? 뒷문장 보겠습니다. 잘 봐. 내가 뭐부터 하라 했어? 뒤에 문장. 뭐라고? 뒤에 문장부터 서칭해. Birth order directly influences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in adult life. 태어난 순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대. 뭐하고 뭐? 성격과 성취. 어디에서? 어른들의 라이프에서. 자, 그러면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피디님 완전해 불완전해? 지금 피디님 많이 피곤합니다. 완전하잖아. 아, 왜 그래? Birth order 여기까지 뭐야? 주어져. Directly influences. 동사네. 이것도 안 되면 댓글 좀 남겨라. 이건 진짜 심각하다 너 진짜. 때 그럴 수 없어. 뒤에 봅니다.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뒤에 이제 전치사구 빼주면 뭐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으로 완벽한 3형식 문장. 그럼 완전해 불완전해? 3형식 문장이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다 갖췄지. 그럼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다 갖췄는데 완전한 거죠. 바로 대찍어야지. 완전한 바로 대찍는 거야. 오늘 컨디션 좋고요. 2번 예문으로 넘어가시죠. Okay, let's get it, mate. Let's get it, mate. 두 번째 예문입니다. A robber sees a vast collection of straight and curved lines. 직선과 곡선의 막대한 집합을 갖다가 robber는 볼 수 있었대. But what? 뒷문장 탐색하자. 자, 이게 이제 앞뒤 문맥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robber로 보세요. Robert converts to pixels. Robert converts to pixels.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먼저 뭐야? 뒷문장부터 탐색하라 했어. 완전해, 불완전해? 잘 보세요. 이게 robert이 들어가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Converge to pixels. It converge to pixels 하면서 완전한 거 아니야? 완전한 거 아니야? 아니죠. 생각을 해봐. 야, 직선과 곡선이 픽셀로 바뀌는 거 아니야? robert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어떻게 해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it이라는 대명사는 robert을 미리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풀어달라고. 보세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먼저 확인할 때 꼭 뭐 하세요? 해석하세요. 물론 마크말로우 어법성 판단에서 모든 문장을 다 읽고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 다만 이 포인트 잘 기억해. What과 that which 둘이 판단할 때 해석 먼저 하세요. 해석 먼저 해.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직선과 곡선이 픽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it converts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네. 무엇을 바꾸다. 무엇을 바꾸다에 필요한 목적어가 없네. 그럼 뒷 문장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하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 있나 봐봐. A vast collection of straight and curved lines라고 명사 구 딱 나와 있네. 명사 구 딱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라앉으면 되죠. 이해됐나요? 이번에선 약간 심화됐다. 뭐? 뒷문장 파악할 때 뭐하라? 해석 잠깐 해봐라. 해석 잠깐 해봐라. 괜찮죠? 자, 3번 예문으로 넘어가시죠. Let's get it, man. 3번에 초장부터 What? 나와있네. 그럼 바로 뒷문장 보자.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is. 선생님 왜 거기서 끊었어요? 그 의문을 가진 사람은 끊을 기가 전혀 안 돼. 영어에서 문장의 본 동사는 몇 개다? 1개. 여기 appears 나왔잖아. V1, V2 나온 순간 끊어야지. V2 나온 순간 끊어줘야지. 그치? V2 나온 순간 끊어주고.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 성분이 다 완결되어 있나만 확인하면 되겠네. 잘 보세요. Appears to us as stimulus. 그냥 여기 주어가 없네. 다시. 미쳤나봐. 주어죠. 그죠? 주어라 말해놓고 동사를 썼네요. Appears 전에 주어가 바로 없죠?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네요. 바로 왔지면 되죠. 괜찮지? 바로바로야. 투터치로 가. 괜찮죠? 마지막 4번 예문으로 넘어가시죠. Let's get it, man. 자, 갑니다. 4번 예문입니다. They discovered that people were more likely to select.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사람들은 더 뭐 할 경향이 있어? 고를 경향이 있대.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자, 4번 문제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The website부터 choices까지 완전해, 불완전해. 잘 생각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주장된 웹사이트는 가장 좋아하는 초이스들이다. 완전하니까 대시 정답이겠네.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잘 생각해. 왜 별표 쳤어? 망할 수! 네가 망할 건 알았으니까. 네가 망할 건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 뒷문장 파악할 때 아까 2번 예문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꼭 뭐하라 했어? 해석하라 했잖아. 해석하라 했잖아. 해석하라 했잖아. 해석하라 했잖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할 때 해석하라 그랬잖아. 해석하라 그러자. 생각을 해봐. 주장된 웹사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초이스들이다. 선택들이다. 이게 말이 되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되죠? The website claimed. 봐봐. 여기서 문법요소 하나 추가된다. 그 사이트가 주장하기로 하면서 삽입구문? 영어에선 틈만 나면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불현듯 떠오르면 삽입을 종종 시켜요. 그걸 어떻게 해야? 많이 읽어봐야 돼. 구문 연습 많이 하시고 많이 읽어보면 금방 보입니다. 주어 동사가 팍 삽입이 돼. 주어 동사 팍 삽입이 돼. 불현듯. 그러면 네가 쭉 해석했을 때 claimed가 이렇게 꾸며주는 PP형이라 생각했을 때 해석이 튕겼잖아. 그럼 삽입 구문을 의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장이 다시 보일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로 were favorite choices. 자, 그러면 이건 삽입 구문이니까 빼고요. 여기 뭐 생각해도 주어가 없네.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불완전. 자, 근데 앞에 명사 있어, 없어? 동사죠.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가야겠죠. 완벽해. Let's get it, man. 자, 이렇게 which versus what에 대해서 짤강을 조져봤는데요. 참으로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영문법은 사실은 내신 쪽의 영문법 고민자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다가온 고3 6평, 9평 그리고 수능을 조질 수 있게끔 그 문제만큼은 민민민호 애청자들이라면 보자마자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법 강의를 제작해야 할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많은 피드백들 조져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교과 강의에 대한 방향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민호였습니다. 메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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